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떼아트 세계 1등들의 창작 패턴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2015년, 16, 17, 18년 세계 챔피언들의 패턴과 아직 열리지 않은 2019년 세계대회에 나갈 한국 1등의 패턴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라떼아트 챔피언십은 각 나라의 라떼아트 대표 1등들이 모여서 대회를 치른 후 다시 세계 1등을 뽑는 대회입니다.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모두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고 패턴도 선수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 영상만으로 혹시나 선수들을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월드 챔피언은 호주의 케일러 바리스타입니다. 패턴의 이름은 커피를 마시는 얼룩말입니다. 2016년 월드 챔피언은 대한민국의 엄폴 바리스타입니다. 패턴의 이름은 팅커벨입니다. 2017년 월드 챔피언은 태국의 아논 바리스타입니다. 패턴의 이름은 페가수스입니다. 2018년도의 월드 챔피언은 말레이시아의 얼빈 바리스타입니다. 패턴의 이름은 코뿔새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열릴 2019년 세계대회는 아직 멀었지만 한국 1등으로 대회를 준비 중이신 최원재 바리스타의 패턴입니다. 패턴의 이름은 플레잉카드 잭입니다.
저도 언젠간 세계 1등이 돼서 저의 패턴도 소개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자아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